종합제 TBC 중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1일 밤 10시 33분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돈벌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치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예술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특히 이 고급 문학, 그건 그 장르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학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하나 딱 들겠습니다. 바로 신격호 선생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이분은 이 청년기에, 소년 청년기에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탐독을 했다 합니다. 탐독을 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전후에 기업을 일으킬 때 껌을 만들었어요. 껌. 껌 이름을 롯데껌으로 지었습니다. 왜냐?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 샬롯테. 샬롯테에서 롯데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롯데껌이라고 했어요. 그 롯데가 나중에 그룹의 이름이 됩니다. 롯데껌의 광고 문화는 이렇습니다.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도, 입속의 연인,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격호 선생의 필생의 사업이었던 잠실 그 롯데타워 입구에는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한 거죠. 아마 괴테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 대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또이 명동에 있는 롯데 호텔 앞에도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푸시킨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문학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문학과 정치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을 뭐 최근에 약탈 정권으로 표현한 분이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 종북 정권, 주사파 정권, 뭐 깽판 정권, 마적단 정권, 또 뭐라고 합니까? 문명 파괴 정권 등등 많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아요. 뭔가 절묘한 단어가 있을 것인데 고민하던 차에 오늘 눈이 번쩍 뜨이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김명환 전 과기부 장관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올린 글에 동키호테란 말이 나와요. 동키호테.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다 이 말입니다. 동키호테. 요 대목에서 나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미신의 마을에서 과학의 세상으로 나오느라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수고 많았다. 무속인들의 꾀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아직도 10년도 더 쓰고도 남을 고리 1호기에 오라를 걸었다. 목을 매다는 사형 현장에서 그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미신의 주문을 외웠다. 그러고는 2018년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원전 1기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자동차 25만 대 수출과 맞먹는데도 말이다. 그리고는 촛불로 원전을 대체하고 첨단 기술의 원전을 버리고 풍차 앞에 선 동키호테의 길을 갔다. 지난 4년은 이성과 과학을 상실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단언하건대 흥선대원군의 쇄국 이후 최고의 과학기술에 반하는 쇄국 정책이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은 대원이 대감보다 더 무능하다. 그들은 지금도 갑오농민군의 부적을 들고 우금치 마루를 진격하고 있다. 죽창을 들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말이다. 여기 동키호테가 등장하죠. 문재인 정권이 동키호테 정권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동키호테 정권이다. 딱 들어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묘한 비유입니다. 동키호테 정권.
왜 돈키호테 정권이 딱 들어맞느냐? 이걸 돈키호테를 소개하면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학가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구엘 세르반테스입니다. 이 마드리드를 여행을 하면은 그 남쪽에 라만차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모험이 조각상으로 남아있고요. 관광상품으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톨레도에서 남쪽 그라나다로 가는 길에 제가 여행을 하다가 버스 운전사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콘수에그라라는 마을인데 돈키호테, 소설 돈키호테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언덕 꼭대기에 풍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광용으로 지은 겁니다. 돌지 않는 풍차입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대만, 일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돌지 않는 풍차를 배경으로 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 관광객들이 돈키호테처럼 보였어요. 마침 우리 여행을 하는데 60대 기업인이 한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스페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번 돈키호테를 읽었는데 정말 위대한 문학임을 실감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쓴이 글은 요사이 한국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 자신도 돈키호테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나뿐 아니라 인간 모두가 돈키호테적인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문학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자, 세르반테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친 스페인의 전성기, 주로 펠리페 2세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생은 돈키호테처럼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통일 국가를 만든 뒤에 국력이 대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탈리아에 침입하고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고 그리고 루트의 종교개혁 바람으로부터 이 가톨릭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이런 일을 한게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세르반테스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원정하고 1571년에는 지중해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베니스 연합함대가 오토만 투르크 함대를 격파할 때그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이 해전에서 부상해가지고 한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에게 납치되어가지고 북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4년 동안 있다가 구출된 사람입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은 58살 때입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본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인간형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생동하는 희극적이고도 비극적이며 웃고 나면 쓴맛이 나는 매우 철학적인 소설을 쓴 겁니다. 예컨대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악의 괴물이라고 착각하고 단정하고 돌격하다가 뻗어버리는 장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전을 괴물로 착각해가지고 창 끝을 겨누고 달려들다가 뻗어버리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대표 작가 세르반테스는 1616년 4월 23일 69세로 별세를 했는데 영국의 대표 작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이 돈키호테가 왜 이렇게 풍차를 향해 돌격했는가? 문재인이 왜 원전을 괴물로 여기고 돌격했는가 하고 이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는 잠자는 시간은 아끼면서까지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를 읽다가 드디어 과대망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골동품이 된 무기를 꺼내고 앙상한 말을 탄 기사로 돌변하여 타도할 악마와 악당을 찾아놨습니다. 이 문재인 세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문재인, 이분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영화 보고 원전을 위험하다, 거악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좌파는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만 파고드는 편협하고 편향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골동품이 된지 오래인 좌익 이념과 계급투쟁론 같은 것들을 다시 꺼내 녹을 닦고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타도할 적들을 지금 찾아 나선 셈입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방랑을 떠난 16세기의 스페인에서는 기사가 공격할 이교도도, 즉 이슬람도 없고 산적도 없어졌어요. 1492년에 그라나다가 기독교 세계에 항복한 이후 스페인은 통합된 국력을 외부, 즉 아메리카 대륙 개척과 유럽 경영에 돌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 같은 자가 나와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자는 이제 괴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좌파 세력이 악당을 찾아 나선 199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는 독재자도 착취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악당은 북녘당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북의 악당을 상대할 용기도 능력도 없으니까 내부에서 적을 찾아내든지 없으면 발명이라도 해야 할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원전이 딱 걸린 거죠. 원전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돈키호테는 모험을 찾아 헤매다가 풍차를 발견하자 선언합니다. 나는 저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싸워 목숨을 끊어놓고야 말겠다. 이 세상에서 악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좌파 세력은,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 미국,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수층, 기업인들, 부자들,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저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싸워 세상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 저들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격하려고 하자 충직한 부하 산초가 말립니다. 보세요, 주인님. 저들은 괴물이 아니에요. 풍차랍니다. 돈키호테가 화를 불끈 냅니다. 자네는 요술장이들의 술수를 모르는군. 저들은 괴물이야. 무섭거든 도망가서 기도나 하렴. 나는 저 무자비한 놈들을 상대로 불리해도 싸울 테야. 이 좌익 문재인 세력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지금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 동포는 당신들의 친구이고 김정은이 당신들의 적이야 라고 충고를 하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느냐. 당신들은 미국의 음모를 모르는군.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피해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는 불쌍한 김정은과 손잡고 비록 불리해도 미국과 대결해야 해. 이게 정의란 말이야. 이렇게 우깁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공격하다가 빙빙 돌아가는 손에 걸려 날아가 버립니다. 뻗어버린 그에게 산초가 뛰어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괴물이 아니라 풍차라고요. 돈키호테가 말합니다. 입 닥쳐 요술쟁이가 순간적으로 괴물을 풍차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내가 진 거란 말이야. 절대로 이 종북 좌익 세력, 문재인 세력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자신도 알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유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좌익은 좌충수로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식하고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선이 보태지는 거죠. 결국 좌파 세력은 미국과 한국과 기업인과 국군과 문명건설 세력을 괴물이라고 보고 공격을 했다가 실패하면 또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미국이 여론을 조작하여 우리를 악당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기사로 둔갑하는 바람에 진 것뿐이야. 그래도 정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쨌든 돈키호테라는 말 키워드 하나 가지고 저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쉽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돈키호테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돈키호테 정권으로 부릅시다. 이 말의 힘이 엄청 큽니다. 돈키호테 정권을 심판하자. 돈키호테 정권을 청소하자. 내년 3월 9일. 감사합니다.